네, 반갑습니다. 본인 소개 부탁할게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 대전에 사는 28살 용접사 정윤창이라고 합니다. 정윤창. 용접사요? 네. 결혼을 했다면서요? 아, 결혼은 아직 안 했고 결혼하게 됐다고. 네. 애를 먼저 생겨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를 빨리 잡은 거죠. 언제 하냐고요? 네? 이 충청도 분이죠? 네. 네. 결혼 언제 해요? 결혼 아 9월 27일 합니다. 아 그래요. 그러면은 네. 지금 그러면은 9월이면 가서 지금 몇 월이지? 5월이지. 6, 7, 8, 9. 어 그러면 5, 6개월 계속 하려고 그래요? 배 나와서? 그 정도만 아, 예, 나오지는 그게... 않죠 뭐. 9월 달쯤이면 배가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. 그러니까 나오지만 6개월 되면 배 많이 나오죠. 네, 그래서 드레스 입으면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빨리 하면 되잖아요. 조금 땡겨서. 아, 그럼 좀 땡겨서 하기에는 이제 여름이라. 덥고. 여름 때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땀도 많이 나고. 아니 그러면 천천히 하면 배가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. 아, 그러게. 그러면 좀 땡겨서 하면 되잖아요. 땡기면은 더워가지고 아니 그러면 좀 뒤늦게 하면 배가 나오잖아요. 그러게요. 그럼 땡겨서 하면 되잖아요. 이봐요. 네? 네. 그럼 땡겨서 하면 되잖아요.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? 네? 아, 저 용접사입니다. 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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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말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어요? 아니 날짜 용접을 네? 좀 잘해봐요. 아, 아니 날짜는 9월에 부모님이 잡아주셔가지고. 아 부모님이 잡았어요? 네. 그럼 부모님한테 얘기해봐요. 9월에 하면 배가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. 그렇게 얘기해봐요. 아 그 얘기를 했는데요. 근데 여름 때는 또 덥다고. 아니 왜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?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요. 네. 지금이 5월 아니요. 네. 이제 임신한 지 한 두 달 됐으니까 이제 9월 되면 6, 7개월 되면 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결혼할 때 저거 속도위 반인 거 말고 어른들이 손가락질하 그러면 창피하잖아요. 근데 그게 드레스 입으면은 그 예. 펑퍼짐한 거 좀 있잖아요. 드레스. 그래도 티 난다니까. 그게 티가 나요? 아니 당연히 티가 나니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용접사라니까. 아 들어보려고 그랬어요. 아니 이게 어떻게 하다가 속도 위반했대요? 근데 교회에 하면 배가 나올 텐데. 예? 아, 어. 그럼 어떡하죠? 예? 좀 땡겨서 해요 여름에. 예, 예식장은 예약해놨는데 혹시. 아니 도대체 뭐하는 분이에요? 용접한대요. 용접사요. 아유 이거 뭐 자 이제 목소리 변조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. 네. 결혼 언제예요? 9월 17일 합니다. 9월에 하면 배가 나올 텐데. 네. 여름에 하면은 땀이 나가지고. 아니 아 그러면 9월에 하면 되죠. 여름 9월에 하면 괜찮 배 나오는. 아유 직업이 뭐예요? 용접사요. 특수 용접이라고. 아니 구체적으로 또 밝히면 어떡해요. 또 우리가 음성 변조를 해줬는데 프로포즈를 네. 프로포즈는 했어요? 아 지금 프로포즈를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싶거든요. 그러면 프로포즈 하는데 네. 음성 변조해서 할래요? 네? 음성 변조해서 할래요? 그냥 제 목소리로 할래요? 아 괜찮네요. 음성 변조 프로포즈는 네? 국내 아. 최초예요. 어떤 걸로 할래요? 아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. 네 음악 깔아주세요. 깜짝 어, 진아야. 나랑 이름도 다 몰래 살면서 나랑 같이 몰래 살면서 부모님 몰래 그 어떻게 아기가 생겨버렸어. 그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 믿어주면서 같이 결혼까지 생각해줘가지고 고마워. 9월에 27일에 결혼을 하는데 사실 그 결혼식 전날에 내가 프로포즈를 해주려고 했거든. 근데 이렇게 그거 미리 얘기하면 어떡해 또. 아 맞다. 이거 그 부분만 자를 수 없나? 아 생방으로 어떻게 잘라요. 아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. 이게 용접이야 자르게? 아 하여튼 진아야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너 하나는 내가 잘 먹여 살려줄게.
사랑한다. 그래요. 아,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올려오는데 네. 3027님이 문자 주셨습니다. 윤창아, 내가 너 엄마한테 얘기한다. 친구가 봐요. 아, 그런가? 정윤창 씨. 네. 결혼이 언제죠? 9월 27일입니다. 9월이요? 아, 네. 그 배가 나올 텐데. 아, 이러면은 까미나만. 아, 당신은 그럼 땡겨서 한번 봐. 배가... 어, 이거 직업이 뭐예요? 용접사요. 자, 대전의 사전은 28세 정윤창 씨 용접사 9월 27일에 결혼한다는 걸 다시 한번 전국민께 알리면서 예, 건강한 아이 낳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정윤창 씨 결혼 축하드려요.